저도 내려갈게요. 같이 합시다. 이리 와. 못 먹으면 내가 먹는다. 그냥 기만치 던지니까 총으로 잡아야 돼. 꼴박이 버렸다. 자, 총이사 하시고요. 못 하시면 다음에 제가 내려갑니다. 기총으로 잡아야 돼. 자, 딱 봐도 기총으로 잡아야 돼. 쟤는 기총으로 잡아야 돼. 오케이. 800km 때 내려가면 아마 괜찮거든. 가자. 이제 가까워졌잖아요. 가까워졌고 6 먹었잖아. 그러면 적보다 빠를 필요 없는 것 같아. 적보다 속도가 같아도 되고 좀 느려도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안 빨라도 돼. 그냥 죽이면 되잖아. 그죠? 아! 야, 수호이시마 폭탄에 죽었다! 끼야! 그 있잖아, 폭탄 떨어뜨리면 그거 죽는 거 있잖아. 그거에 죽었어. 끼야! 당했다, 당했어. 이거 성률 좀 잘 나왔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? 이거 성률 잘 나왔을 것 같은데. 에... 좀 탔으니까 미국 공군 53%밖에 안 나오네. 아, 몇 판은 안 탔네 생각보다. 생각보다는 많이 안 탔네. 55번밖에 안 탔네. 하긴 뭐 스톡부터 탔으니까 뭐 스톡 때는 좀 고생했겠지 뭐. 그죠? 최근에 계속 이긴 것 같아가지고. 아, 이게 풀업하고 난 다음 이야기인가 보다. 스톡 때 고생했던 구간이 있었지. UI 지붕이. 이제 빨리 날아갈 필요 없어요. 빠르면 꼴박해버려. 그러니까 날개보러 붙어버려. 이제 교전을 해야 되니까 빠르게 안 날겠습니다. 속도를 오히려 적절하게 줄이고.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올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. 왜 이렇게 조용하지, 니들. 저기 하나, 저거. 또 저거 노려야 되나? 또야. 또 형을 노려야 되는 거야? 미안하기 싫니? 이리 도나? 어떻게 돌 거야? 아군 미사일 맞고 죽긴 싫으니까요. 조심합시다. 토네이도 있네. 이제 지금 이제 토네이도 11BR 아니네. 없잖아. 방이 이제 11방이란 말이네. 각도 좋은데 속도 좋고 뭐 나쁘지 않은데. 아, 아쉽네. 마지막 기만치 오지게 던졌네. 날아가는 각도는 지렸거든요. 각도기 지렸는데 아쉽네요. 이거는 따라 돌면 날개에 먹습니다. 돌게요. 기총각 나오겠는데. 미사일 맞겠는데. 맞출 수 있겠는데. 사와디가 선행가 그리 안 좋아서 따라간다. 야, 보셨죠? 사와디 호로록 하면서 쫓아가는 거. 야, 이건가 사와디가. 의외로 수 25 이런 애들이 느리거든요. 멀리서 쏴도 돼요. 느려서 이제 기만체만 안 던지면. 근데 보통은 던지겠죠. 아이고. 아, 저 바로 던지네. 해리 나쁜 놈 시켜. 자, 해리어 형이 딴 데 한 놈 팔려 있을 때 그때 노려야 될 것 같아.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아. 뭐야, 나한테 내 건 안 맞더니 이상한 거 맞았네. 너 왜 맞았노? 내 건 안 맞더만. 지금 딱 락 잡히면 딱인데. 어이, 되겠는데 이거. 아, 안 될라나. 어, 잘하면 되겠다. 역시 사바디값이죠. 이 비할 때에서는 사기야, 사기. 그리고 버르처는 기만치 한 번씩 던져주는 거죠. 어, 제가 방금 뭐가 날라올 줄 알아서 던진 게 아니라
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나면 버릇처럼 한 번씩 던져줘요. 기만제. 예, 기만제 하나 쓰고 살면은 최고잖아. 여기 혼자 비행할 때는 좀 해줘야 돼. 우리 그러니까 제가 편대장님 따라다닐 때는,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따라다닐 때는 다 봐줬거든요. 미사일 날라갑니다. 누가 이제 말해줬는데 지금 그래 말해줄 사람이 없잖아.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사는 법을 이제 터득한 거죠. 아 그쪽에 적이 많거든요, 총기사님. 조금 한번 접었다 들어가세요. 바로 들어가지 말고 거기 적이 너무 많아. 네. 아군 누군가를 보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가세요. 수 25는 뭐 해도 될 것 같고요. 제가 위에서 봐드릴게요. 예, 그 개하고는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예. 천천히 돌아보세요. 아군 한 명 합류합니다. 그쪽으로 크루세이더. 저도 내려갈게요. 같이 합시다. 이리 와. 못 먹으면 내가 먹는다. 기만제 던지니까 총으로 잡아야 돼. 꼴박이 버렸다. 총기사 하시고요. 못 하시면 다음에 제가 내려갑니다. 기총으로 잡아야 돼. 제가 딱 봐도 기총으로 잡아야 돼. 쟤는 기총으로 잡아야 돼. 오케이. 800km 때 내려가면 한번 괜찮거든. 가자. 이제 가까워졌잖아요. 가까워지고 식스 먹었잖아. 그러면 적보다 빠를 필요 없는 것 같아. 적보다 속도가 같아도 되고 좀 느려도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안 빨라도 돼. 그냥 죽이면 되잖아. 그죠? 아, 야 수이시마 폭탄에 죽었다. 끼야! 그 있잖아, 폭탄 떨어뜨리면 그거 죽는 거 있잖아. 그거에 죽었어. 끼야! 당했다 당했어. 에밀리 오늘은 게임은 못하고 이바구만 하고 있네. 그것도 좋죠. 원래 스트리머가 왜 생겼겠습니까? 게임 할 시간 없으니까 다른 사람 게임 하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잖아. 나쁜 현대인들 덕분에 생긴 직업 아닌가요, 스트리머? 아닌가요? 락 되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어 이거 큰한다. 용감한데 이거. 이러면은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여기 잡혔다, 야, 나한테. 이거는 뭐 무조건 죽을 것 같다. 그냥. 이건 알짤 없을 것 같다. 잘 가! 그렇지. 알짤 없을 것 같더라. 얘는 죽겠는데. 이거 그냥 죽일 수 있을 것 같다. 에리. 아우 이거 맛있겠다. 이걸 너는 먹어야 되겠다. 그냥 죽었죠. 살 수가 없어. 이 각이, 이 각도기는 살 수 있는 각이 아니야. 무조건 죽는가. 여기 보면 센 놈이 그리 많잖아요. 똥파 정도만 제끼면 나머지는 가까이 안 가면 안 위험하거든요. 똥파. 이게 서로 먹으려고 지금 난리 났다. 하지만 내가 더 빠르다. 안 돼! 희망 제 손질라. 안 던지면 맞네. 오, 막히는데. 이거 될 것 같은데. 이 똥파. 이 똥파도 있네요.
뭐야 이거. 이건 될 것 같은데. 뭐 적이 많았죠. 조심하세요. 얘가 딱 봐도 왠지 나와일 쏠 것 같은데. 이리 와봐. 흠. 여기 밀란이 지나갔을 것 같아. 밀란 어디 갔나? 밀란은 어디 갔지? 빠졌나? 아, 저기 있나? 아, 저기 있네. 에헤, 똥파. 밀란 노리다가 똥파 죽겠다. 자, 밀란 오리로 가는 똥파를 노리는 수 21을 제가 노리겠습니다. 예.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. 예. 이거 잡겠다. 나도 죽으면 안 되니까. 이렇게. 잘해. 그러니까, 바보야. 오케이. 이 정도 속도에서는 선해. 이거 참 좋아요. 이런 선해가. 지려버려. 쫓아가려나 모르겠다. 좀 멀기는 먼데. 쫓아가나? 아니, 아군이 잡아버렸네요. 자, 밀란. 가까워지는 속도가. 형이 나한테 죽을 것 같다. 수호25 바이 기간 뽑았고 세발? 세발 맞았는데 죽었어요. A10인데 아 지금 빠르거든요. 이때는 급선회 하면 죽습니다. 조심. 한 발 있는 줄 알고 쫓아갔는데 어디서 다 소비했나 봐. 빼고 있어. 미끄십. 감속을 안 하고 들어갔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기에는 이게 날개가 너무 약해서 그렇게 까불지 못하겠더라. 와우 형님 오, 장난 아니다. 예. 얘가 머리 잘 들거든요. 전투 플랫 밟히면. 아 전투 플랫이 아니라 착륙 플랫까지 있으면 같이 도는 거죠. 이렇게 저속으로 돌면은 에 뭐냐 미그 21이 다시 재가속하기 전에 얘가 훨씬 빠른 속도까지 먼저 도착을. 가자. 우리 할 수 있다. 아 나 할 수 있다. 아 나 믿고 있는다. 나 할 수 있는 거 안다. 뒤에 붙었습니다. 아, 안 될라나? 얘기를 했는데, 얘 어디 갔나? 아, 또 전진하면서 붙으면은. 가속은 제가 훨씬 잘 붙을 줄 알았더니, 또 딱히 그렇지만도 않네요. 실화. 이건 뭐야? 이거 이 정도는 쫓아가서 죽일 것 같은데, 쫓아난 거. 뭐 바로 옆에까지 간 것 같은데. 야, 지풀에 죽어버렸다. 그러면 알 수 없고. 아이, 사와디만 날렸잖아. 아까운 사와디. 아, 수세븐 저런 거 완 좋아 죽는데. 사와디 그만. 이것도 나쁘지 않아. 아이, 기만쳐. 얘는 안 돼. 얘는 잡으려면 기총 올려. 어디 사라져버렸나? 저기 아, 아 멀리 보다가 끄다가 드디어 날개 한번 해먹었네. 아, 오늘 어째 뭐가 이런 일이 안 생긴 데 했다. 예, 그쵸. 원래 이게 일상인데 그죠.